연휴 셋째 날인 오늘은 본격적인 귀경 행렬이 시작되면서 하루 종일 고속도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터미널과 역에는 귀경객들을 떠나보내는 가족과 친척들의 아쉬운 인사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향집에서 챙겨준 선물을 양손 가득 들고 배에서 내리는 귀경객들. 오랜만에 고향 방문이었지만 짧은 연휴에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아쉽기만 합니다.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가서 친척들도 만나고 해서 뭐 애들 또 친척들 만나고 하니까 너무 기분 좋아하고 해서 재밌었습니다. 열차 출발 시간이 다 되자 헤어짐이 못내 아쉬운 딸은 어머니의 두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인사를 전합니다. 먼 길 떠나는 자녀들 얼굴을 조금이라도 더 보기 위해 부모님들은 기차가 떠날 때까지 창문 너머로 연신 손을 흔들어 봅니다. 광주 송정역과 종합버스터미널 등은 고향 방문을 마친 귀경객들의 발길로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겸사겸사 조카들 얼굴도 보고 뭐 시집간 누나들도 보고 또 시골에 계시는 뭐 친척들도 인사드리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본격적인 귀경 행렬이 이어지면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대부분 구간이 하루 종일 교통체증을 빚었습니다. 정체 구간은 내일 새벽 2시쯤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송정에서 용산이나 수서로 가는 열차표는 내일까지 매진된 상태지만 역 창구에서 일부 입석표 구매가 가능하고 고속버스는 임시버스가 계속 투입될 예정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